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최근에 이제 되게 기분이 묘한 댓글을 달렸어요. 자, 보시죠. 세진이가, 알았어, 세진이가. 저 그때 관동대 썼다고 했던 구독자입니다. 저 연세대 의대 합격했어요. 헤헤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헤헤헤. 세진아, 축하한다. 축하해. 세진이 축하하고, 세진이, 축하해. 축하한다. 관동대 합격 확인 안한 거지? 그지? 썼는데, 그지? 관동대 떨어진 건 아니잖아. 썼는데, 연세대 의대 합격이 나와서, 관동대에는 그냥 뭐, 합격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그렇지. 어디 사니? 어디 살아? 예. 너저 뭐, 그, 집 어디니? 아, 세진이. 세진이가 이제 연세의대 가겠죠? 보니까 뭐 관동의대 썼다고 했는데 붙었단 말안 했잖아요. 왜냐면은 합격을 굳이 관동의대 합격한 거를 검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뭐저 같아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내가 무슨 말을. 아닙니다. 선배님들, 아닙니다. 나 뒤지기 싫으면. 근데 이제 이분이 관동의대를 포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합니다. 첫 번째, 예의범절을 배운다. 아,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냐면은, 제가 초딩인 시절, 메이플 슬라임 던전에서 자리싸움 하던 그런 초딩 시절이에요. 주니어 발록이 왕이었던 시절. 그땐 말이죠. 그땐 예의범절을 광주에서는 동네 형들한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싸대기로 예의를 배우고, 학교 나와서는 오락실, PC방 가면은 형들이 이렇게 있다가, 야, 야! 해요. 무서워가지고 못 들은 채 하고 있죠. 들었는데 하다가 가야겠다 하면서 갑니다. 형들이 야안 들려? 야 이러면 에? 에? 예,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말을 왜 하냐? 수능이 끝나면은 연세의대 있거나 어디 의대를 붙던 의대를 붙으면 보통 본인들이 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그 당시엔 최고죠. 맞잖아요? 수능도 잘 봤고. 근데 이제 관동대는 채치수의 이제 파리채 블록 같은 거예요. 어림도 없지. 사람을 좀 갱생시킨다 해야 되나? 관동대는 기숙사에서 삽니다. 다 본일, 예일, 예일이 살아요. 지금은 뭐 본일 안 살고 예과 2학년, 예과 1학년 산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 때는 본과 1학년, 예과 2학년, 예과 1학년이 한 기숙사에 삽니다. 한 기숙사에서. 다른 데도 안 가요. 딱한 곳에 살아요. 그리고 진짜 좁은 방에서 본일, 예의, 예일이 한 방에 삽니다. 예과 1학년 나부랭탱이가 예의가 생기겠죠? 연세의대 어떻죠? 송도에서 이제 1학년끼리 모여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자유롭게 놀잖아. 그러니까 관동의대는 그렇진 않다는 거지. 두 번째, 바다가 보입니다. 연세의대도 물론 바다가 보이죠. 서해, 황해 쪽이라서 바다가 보이는데 관동의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휴양지 경포대가 아깝진 않지만 택시 타고 40원이면 갑니다. 아, 택시 좀 비싸요. 거기서 이제 시험 끝나고 회한 사발에 때리면서 술 한잔 먹으면은 이게 묻힌, 이게 천국인가? 와, 야 미쳤다 미쳤어. 야 이래서 바다에 살라는 말인가 보다 하고 술 오지게 먹고 기숙사 하면은 본일 형이 앉아 있습니다. 방에 공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아 현실이네. 이런 천국과 현실 오가는 그런 다이나믹한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의대 그런 거 없죠.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런 거. 이뭔 개소리야? 세 번째로 놓친 거. 카멜레온처럼 사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변동성이 변동성.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금닥터야, 항상 올고 든 나무는 비바람에 무너진단다.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야 오래 산단다. 저한테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올고 든 삶이 좋은 거 아닌가요? 했다가 선생님이, 아, 내가 미안하네. 이런 말을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선생님이 그 말도 틀린 게 아니지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말왜 하냐라고 하면은, 변동성을 가진 삶이 가능합니다. 관동대 나오면은. 예를 들어, 어떤 상식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프리미엄 플러스 의대 프리미엄, 이거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 돼 있어가지고, 상식 문제를 다 맞춰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관동의대는, 치트키가 가능하죠. 상식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아, 제 동기들 이야기입니다. 제 동기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관동대야. 야,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우리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하하호호, 호호하하 웃으면서 우리끼리, 야, 그런 거 몰라도 돼. 우리는 의학만 알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 다 같이 유급 걱정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외전으로 누구한테 학교 말할 때, 연세대 의대라고 하면은 이미 연세대에서 한번 놀랐죠. 아, 연세대요? 아, 의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근데 관동대 의대라고 하면은 관동대에서 일단은 좀 무시합니다. 에? 에? 어디요? 그다음에 의대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는 대학교예요? 강릉인데 얘. 이러면 이제 그렇구나.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이때 학교 이름을 바꿔 말해도 모릅니다. 아, 관서의대예요. 아, 실제로 제가 친구들한테 제 학교 이름을 제가 한번 바꿔 말해본 적이 있는데 모르더라고요. 지금 카톨릭 관동의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관동의대여서 제가 농담으로 아 동관인데 동관의대 했던 애들이 몰라. 아무도 모른다는 점. 이게 뭐가 좋냐? 라고 하시는데 재밌습니다. 아, 인생 살면서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우리 세진님 연세대 의대에 붙은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동의대 아니지 카톨릭 관동의대죠. 카톨릭 관동의대 붙은 후배들 있으면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졸업을 해서 저를 학교에서 볼 일은 신입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학교 안 가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개같은 기숙사 코로나 때문에 강릉 안 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그 기숙사 좀 짠나거든요. 후배들 수고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